안녕하세요. 만년필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만년필 리뷰가 아닌 만년필 진품 또는 가품 감정을 해보겠습니다. 이 만년필은 약 10년 전에 제 직장 동료가 유럽에서 500유로 정도를 주고 구입했다고 합니다. 근데 구입한 곳이 주얼리 스토어라서 이게 진품인지 가품인지 잘 모른다고 합니다. 그럼 만년필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만년필 박스는 전형적인 몽블랑 만년필 박스 안에 들어있습니다. 만년필을 열어보면 이런 박스가 나오고요. 보증서 같은 것들이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프라닥 스틸로 마이스터 툭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스틸로라는 것은 이탈리아 말로 만년필을 부를 때 스틸로가 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마도 이탈리아에서 구입한 것 같습니다. 만년필을 보시겠습니다. 만년필은 박스 안에 들어있고요. 그 몽블랑의 박스는 그 스웨이드, 다시 말해서 세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져보시면 이 몽블랑 박스의 재질이 약간 가죽, 그 세무 느낌이 납니다. 가품일 경우에도 세무 안에 박스에 넣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합니다. 몽블랑 로고 자체는, 박스에 있는 몽블랑 로고 자체는 잘 쓰여 있습니다. 만년필을 보시겠습니다. 만년필은 굉장히 작은 만년필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149 모델이나 146 모델보다 더 작은 모델입니다. 몽블랑의 엠블럼 같은 경우는 뭐 아주 잘 만들어진 것 같고, 어떤 매끄럽게 폴리싱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클립에 시리얼 넘버가 잘 새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시리얼 넘버가, 이 클립에 새겨져 있는 시리얼 넘버의 모양은 약간 고딕체처럼 쓰여져 있습니다. 클립은 잘 만들어진 것 같고요. 몽블랑 같은 경우는 이 클립 뒷편에 보면, 여기 뒤에 보면 픽스라고 써져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1990년 이전 또는 90년대 중초반 이전에 만들어진 것은 없는데요. 여기 보니까 픽스가 있는 걸로 봐서는 이 만년필은 2000년대에 만들어진 만년필 같습니다. 마이 몽블랑이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픽스라고 여기 레지스터드 마크가 되어 있고, 마이스터 툭이라고 적혀져 있는데, 이제 몽블랑 마이스터 툭 모델인 것 같습니다. 닙은 사이즈가 한 5 닙 사이즈 닙이나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로고도 잘 보이고요. 여기 골드로 된 게 이제 번짐이 없이 잘 분리가 되어 있는 걸로서는 깨끗해 보입니다. 이게 컨버터 방식, 저기 피스톤 방식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도 몽블랑이라고 적혀져 있고, 조먼이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여기 안에 보시면 그
스프링 같은 게 이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혹시 보이실지 모르시겠는데요. 이것은 이제 잉크의 흐름을 좋게 하기 위해서 이런 스프링이나 아니면 볼 같은 거를 넣어서 이렇게 굴러다니게 합니다. 전반적인 느낌은 마이스터툭 모델 중에 컨버터를 쓰는 모델로 보입니다. 여기도 잘 맞습니다. 약간 조인 다음에 이게 맞지 않아서 이렇게 되는데, 이것은 그 몽블랑 만년필들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집어넣고 그러면 딱 맞아야 되는데 안 움직여야 되는데 이게 약간 이렇게 움직입니다. 좀 심한 경우에는 이렇게 떨리기도 하는데요. 이게 몽블랑 마이스터툭 모델의 단점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 만년필도 약간 떨리는 걸로 봐서는 소리 들리시나요? 그런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시필해 보겠습니다. 무슨 모델인지는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는데요. 제 닙은 미디움 M 닙 같습니다. 아까 그 캐탈로그에서도 미디움 닙이라고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제 잉크는 물론 웰플로입니다. 느낌은 뭐 아주 좋습니다. 이 몽블랑 만년필의 특징은 이 어느 각도에 있어도 잉크가 잘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정중앙에서 이렇게 쓰고요. 그리고 옆으로 거의 뭐 90도로 이렇게 써도 어느 정도는 나옵니다. 옆으로 돌려서 써도 그냥 약간 뒤에서도 약간 리버스 라이딩이라고 하는데요. 그렇게도 나오고 그 얘기는 이 만년필 자체가 우리가 얘기할 때 포기브니스가 좋다고 하는데 관용성이 좋은 겁니다. 다시 여기서 꼭 이렇게 이 팁이 이 닙의 끝이 수직으로 이 닿지 않더라도 옆으로 좀 돌아가더라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 얘기는 이 립이 몽블랑의 오리지널 립인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이 느낌도 아주 부드러워서 몽블랑 만년필인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몽블랑 립의 촉촉함 정도도 비슷합니다. 이 만년필에 대해서 총평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이 만년필은 진품 만년필인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는 이 클립에 나와 있는 시리얼 넘버의 그 글자 모양이 몽블랑의 진품 모양과 비슷하고요. 그리고 이 클립 안쪽에 나와 있는 픽스라고 써져 있는 새겨져 있는 모양이 아주 몽블랑의 만년필에 전형적으로 나타내는 모양과 비슷합니다. 그리고 이 마이스터툭 또는 몽블랑이라고 적혀져 있는데 이게 굉장히 균일하게 잘 적혀져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픽스라는 게 약간 저에게는 좀 고민하게 만드는 부분인데, 왜냐하면 이 픽스라는 모델 라인이 또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약간 고민입니다. 그리고 안에 보면 몽블랑 컨버터에서 나타나는 이 몽블랑 점원이라고 아주 거의 비슷한 형태의 색임이 나타나 있고요. 그리고 컨버터 자체도 플라스틱이 아니고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가끔 가품들을 보면 몽블랑을 몽블랑이라고 이렇게 두 글자로 써져 있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이 모델이 정확하게 어떠한 모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예전에 봤던 모델 중에 몽블랑 클래식이라는 모델이 있습니다. 그 모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몽블랑 클래식은 한 2000년대 중초반에 나와 있었던 모델인데요. 그게 아마 한 단종된 지 10년 정도 이상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아마 컨버터 방식을 이용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 만년필을 500유로 주고 샀다고 했는데요. 그것도 이 만년필이 진품이 아닌가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보통 그 가품들을 사신 분들이 보통 100유로 안쪽에서 가품을 많이 사옵니다. 그래서 내가 무슨 뭐 100유로를 주고 또는 뭐 50유로 또는 뭐 50달러, 100달러 이하를 주고 만년필을 샀는데 이게 뭐 빈티지 모델이라든가 기타 등등 이런 얘기를 하는데 가품들은 굉장히 쌉니다. 뭐한 10만 원 이내에 다 구할 수 있고요. 퀄리티가 조금 많이 떨어지지요. 그리고 이 느낌 자체도 굉장히 고급스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한 저의 개인적인 감정가는 약 현재 한 20만 원 정도로 제 생각에는 추정이 됩니다. 이게 어느 정도 약간 민트 레벨에 사용된 흔적이 보이고요. 그래서 살 때는 아마 한 그래도 50, 60만 원 가까이 주고 사셨는데 그 정도 가치는 가지 않는 것 같습니다. 단종이 돼서 그 모델의 인기가 있으면 가격이 올라가기도 하는데요. 이것은 단종된 모델이고, 그리고 컨버터를 쓰는 방식이라서 약간 인기가 덜합니다. 물론 몽블랑에서 컨버터를 쓰게 되면 뭐 그게 뭐 나쁜 만년필은 아닙니다. 그리고 컨버터 자체를 쓰면 이 만년필을 세척하기가 편하고 그래서 보관이나 관리가 쉽긴 한데 간편한 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이제 하이엔드 만년필들은 대부분 피스톤 방식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 만년필의 가치는 약간 좀 떨어져 보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진품 만년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만년필은 진품인 만년필인 몽블랑 클래식 만년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 만년필 리뷰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